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네,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원장님들 그냥 한 번에 네, 남자분들 고객님들 아이롱 좋은 건 아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피카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해요. 네, 빨리 끝나니까. 네, 벌써 다 끝났습니다. 연화가 잘 됐어요. 자, 22mm.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빗을 딱 대세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윤기 올라오는 게 보이죠? 예. 와인딩 하자마자 끄뜸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잘 올라오죠? 예. 됐죠?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네,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네, 자, 잡으시고요. 길게 잡으세요. 네,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네, 슬라이스도 길게 뜨시면 좋겠죠? 자, 끝까지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올라오고 있죠? 네. 다 드렸어요.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재밌죠? 머만들이 하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재밌습니다. 쉽고. 네, 자, 수분 한번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우리 고객님, 그러니까 크게 웨이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볼륨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어머나, 어때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그죠? 세 개 하고 이제 네 개째 들어가겠습니다. 피카하고 하시면 금방이에요. 아이롱 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쉽게 네,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봉이 기니까.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예쁘게 볼륨감이 착 있으면서 나오시면 되겠죠. 요즘은 이 아이롱 펌이 이렇게 피카에 이롱 긴 게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롱 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벌써 앞쪽은 다 했어요. 네, 또 백파트입니다. 22mm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때요? 길게 잡으셔 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눈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네. 연화 보는 거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머만들 따라 하시면 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뿔이 강하게 막 살리지 않으셔도 돼요. 웬만큼 없지 않으면 네, 숱이 없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세요. 너무 뽕 많이 살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야,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윤기가 올라온다는 건 뭘까요? 연화도 잘 됐고, 수분도 잘 맞았고, 온도도 맞았고, 뜸도 잘 맞았고. 근데 저 그렇게 막 억지로 하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너무 재밌죠? 네, 남자분들 하시는 거는 그냥 너무 쉽게 잘할 수 있어요. 원장님들 그냥 머리만들 따라서 하시면 쉬워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백파트 마무리 할게요.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개만
오, 남자 머리 진짜 쉬워요. 네. 자, 우측 파트예요, 벌써.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네, 너무너무 쉽게 할수 있어요, 원장님들. 기니까, 네, 그냥 한 번에, 네. 남자분들, 고객님들 아이롱 좋은 건 아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피카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해요. 네, 빨리 끝나니까. 좌측도 벌써 다 끝났습니다. 지금 22mm로 와인딩 다 끝났어요. 금방 쉽게 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자, 볼까요?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돼요. 자,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해서 살짝 연결을 할게요. 네. 자, 원권 가지고도 이렇게 살짝 볼륨 매직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머만들하고 같이 하시면, 예, 열펌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굳이 이 부분들은 크게 웨이브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 펌을 하실 때에도 디자인을 할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살짝만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뜸안 들이고 하시면 볼륨 매직이 되겠죠? 우리 피카로.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해서 중화 한번 해보면 굉장히 편안한 머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또 좌측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살짝. 자, 우리 고객님의 모발을 제가 어떻게 디자이너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자. 이렇게. 어우, 예뻐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형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롱펌은 무슨 펌이라고도 해요? 성형펌이라고도 해요. 왜? 다운 시켜야 될 부분은 다운 시키고 볼륨 줘야 될 부분 볼륨을 줄수 있는 게 아이롱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여기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요. 아, 여기는 한번 이걸로 또 해볼까요? 네. 해서, 자. 아이롱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는 큰 웨이브가 C컬이 아니라 그냥 원장님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만 웨이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볼륨 매직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화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2mm 가지고 네, 와인딩 쉽게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예쁘죠? 예. 네. 자, 원장님들도 이렇게 해서 또 쉽게 또할수 있는 방법 또 찾아서 우리 피카 롱 아이롱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